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아까 너무 많이 부셨어요. 이번엔 소리가 제법 곱게 나왔는데요. 할아버지께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내친 김에 다 같이 부리를 연주해 봤는데요. 시작합니다. 음은 제각각 박자도 맞지 않았지만 함께 기억하고 웃을 수 있어 행복한 마음은 매 한 가지입니다. 빛깔 때문에 황금보리라지만 보리를 통해 얻은 추억이 무척 값져서 그렇게 불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장난감이 필요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보리 베는 날이면은 그냥 이거에 그렇죠. 와가지고 연주. 네. 오. 그 이런 식으로 피리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놀고 또 어른들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한바탕 웃음을 쏟아내니 다시 일할 기운이 솟았습니다. 사실 보리 농사는 수익이 높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높아가고 보리값은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아들이 아니었다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예. 아들도 어디 공무원 생활 농협에 다니면 하다가 집에 보리 농사가 너무 이렇게 많고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같이 거들자 해가지고 농사 짓는 거. 앞으로 20년 뒤에 정년퇴는 그만하느니 그 전에 농사 짓기 위해서 미리 준비할 겸. 아유, 어머니 효자네 효자. 밥 먹으면 합사. 잠시 일손을 멈추고 식사를 하기 위해 장소를 옮겼는데요. 예. 땡볕을 피해 찾은 곳은 연못과 나무 그늘. 푸짐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와, 어머니 이거 다 보리로 만든 거예요? 예. 보리 음식 그동안 얼마나 다양하게 드셔보셨나요? 저는 이날 하루만 다섯 가지의 음식을 맛봤는데요. 예. 보리는 단백질, 비타민, 식이섬유의 함량이 풍부한 대표 식재료죠. 예, 맛도 좋고요. 또 아삭한 야채 씹히는 맛 좋은데 보리비빔밥 정말 입맛 도둑해 보이네요. 네, 잘 아시네요. 예. 보리빵은 담백한 맛이 좋은데요. 여기에 각종 야채와 고기를 넣어 먹으면 간단한 한끼 식사로 손색이 없습니다. 보리피자는 어린이 간식으로 좋았는데요. 예. 보리를 주재료로 한 다양한 요리 개발로 낙천이는 요즘 제주의 또 다른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냥 쌀밥으로 비벼 먹을 땐 몰랐는데 보리밥으로 비벼 먹으니까 이 씹는 맛이 보리가 탱글탱글하고 먹어갈 때 먹고 싶어. 씹는 맛도 있고 이제 보리가 많이 생산하니까 우리 부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이 개발돼가지고 요즘 새로운 사람들, 학생들이나 이렇게 좋아할 수 있게끔 공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고 지금은 아주 좋은 부락이 되어 있어요. 안에 사실 아무것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 씹는 맛이 고소하죠. 엄청 고소하고 담백해요. 직접 재배한 농산물이 마을을 알리는데 한몫하니 농가로서의 자부심이 큽니다. 그러니 재배에 더욱 정성을 쏟는데요. 수확에 신명을 더합니다. 낙천잎 보리는 전국 각지로 판매되는데요. 보리쌀을 재배하는 곳은 많지만 낙천잎 보리쌀은 알이 실하고 밥맛 좋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근데 이 동네가 보리 농사가 잘 되니까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옛날에부터 이 토질이 황토 흙이 되다 보니까 보리가 아주 맛있는 그 보리쌀이 생산됐었어요. 똑같은 제주의 흙이지만 낙천이 흙은 조금 다릅니다. 화산의 토인 제주 흙은 보통 검붉은 빛을 띠는데요. 낙천이 흙은 점토질입니다. 물을 오래 가도 보리쌀 농사가 잘 되는데요. 제주 자연이 준 또 하나의 특별함입니다. 흙은 배신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땀방울이 숫자만큼 나한테 농산물을 갖다 주니까 그렇게 정직한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농가의 땀방울 같은 보리알이 알차